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입니다.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이제 점심 시간 지났고 이제 오후 시간을 이제 달려가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증시는 한0.4% 정도 좀 빠지고 있어요. 약간 낙폭을 좀 줄인 것 같아요. 줄였고 현재 외국인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 3,730억 정도 순매수세를 보이고 있고 기관과 외국인은 팔고 있어요. 기관들이 한 2,92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가총액 한 10대 종목들 쭉 봤는데 하이닉스는 한1.4% 빠지고 있고 네이버 한 1.1% 하락하고 있어요. 삼바도 1.3%, LG화학은 한6.7% 오늘 급등하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한3.3% 빠지고 있고 SDI는 0.4% 상승하고 있고요. 현대차 0.7% 하락하고 있고 셀트리온은 4.9% 현재 상승 중에 있습니다. 카카오는 자꾸 빠지니까 이제 승희에서도 밀리네요. 이제 보니까 우선주한테도 밀리고 LG 화학한테도 이제 밀렸습니다. 너무 많이 이제 많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11만 5천 원이니까 카카오 좀 주주분들이 좀 약간 좀 속상하겠네 보니까 많이 빠져가지고 일단 코스닥도 현재 0.4% 정도 지금 빠지고 있는데 아침에 비해서는 낙폭이 좀 많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한 300억 정도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들은 좀 팔고 있고 코스피하고 거의 비슷해요. 오늘 보니까 뭐 에코프레미엄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좀 많이 오르고 있는 거 같은데 셀트리온 제약이 갑자기 8% 뛰네요. 보니까 LNF도 한 5.1% 뛰고 있고 일단은 코스닥 종목들이 상승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좋아요. 또 떨어지는 것도 많겠지만은 상승하는 종목들도 상승 힘이 좋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현재 보니까 지금 중국은 한0.5% 정도 현재 상승을 하고 있어요. 중국은 0.58% 상승하고 있고 홍콩도 한 0.69%, 한 0.7% 정도 상승하는데 아침에 비해서는 좀 약간 빠졌어요. 더 올라올 수 있었는데 약간 좀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고 일본은 오늘 휴장이라서 오늘은 뭐 장이 안 열렸습니다. 일단은 지금 중국과 지금 홍콩은 좀 오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전 아시아 증시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었어요. 오전에는. 그래서 일본 증시가 이날 추분의 날이야. 추분의 날. 휴일로 휴장했습니다. 추분의 날. 이런 날도 있는가 봐요. 하여튼간 그 가운데 중화권 증시는 상승하고 있는데 중국 헝다그룹 그 디폴트에 대한 우려가 감소하면서 다시 이제 투자 심리가 이제 회복된 영향이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상하이 지수도 하고 홍콩 항셍 지수도 오늘도 상승하는 그런 힘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헝다그룹의 그 주요 계열사 헝다 부동산이 앞서서 위안화 채권이자 2억 3,200만 위안 한 425억 정도 되는데 지급을 이날 실시할 예정이다. 그리고 발표를 하면서 헝다그룹이 파산 위기를 한곱이 넘겼다는 진단이 나왔고 이것이 시장의 호재로 작용했다. 그 위안화 채권이자처럼 이날이 지급 만기일인 달러 채권이자 988억 6천만 원에 대한 언급은 여전히 없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헝다그룹이 30일 이자 지급 유예로 공식적인 디폴트 상환은 일단 모면할 거란 점에 비중을 두는 것 같아요. 또 글로벌 투자은행 등그 경제 금융 전문가들이 중국 경제에서 헝다그룹이 차지하는 비중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 헝다의 디폴트 위기가 중국판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확장돼가지고 중국 나아가서 이제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일은 없을 거다. 그런 분석을 내놓는 점도 약간 시장의 우려에 해소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현재 그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22일 날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죠. FOMC 정례회의 이후에 가진 그 기자회견에서 에버그란데의 부채 문제는 중국에만 국한된 것이다. 그래서 미국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에만 국한된다. 뭔가 메시지가 확실하게 와닿죠. 일단 일본 니케이 신문은 헝다그룹이 내년에 총 6개의 회사채 상환 만기를 맞이하니까 회사의 유동성 위기는 내년부터가 고비라 이렇게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미 증시도 다시 올라가니까 우리 코스피가 좀 올라가면 좋을 텐데 아직 코스피는 좀 힘이 없어요. 없어가지고 조금 기다려야 할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도 오늘 그래도 나름대로 선방은 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들은 다 빠지고 있는데 그나마 삼성전자는 그래도 잘 버티고 있네요. 보합에서 살펴보겠어요. 그래도 떨어지지 않는 것만 해도 뭐 다행이지 뭐. 하여튼 오늘은 77,200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것 같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할것 같아서
일단은 오션 들어왔으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근데 사기가 좀 애매해. 응? 이런 날은 뭐 여러분들 뭐 하루 정도 뭐 관망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본주는 뭐 77,000원이 깨져가지고 뭐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이상은 크게 아직까지는 메리트는 없을 것 같다. 내일 한번 더 지켜보자. 근데 내일 또 오를 수도 있어. 내일 또 올라 버리면은 오늘이 또 아쉬워.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해야겠냐? 여러분들의 평당가를 한번 대충 계산해봐서, 아유 저렴하다 싶으면은 매수하는 거고, 아니다 싶으면은 관망해도 괜찮고, 좀더 보류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한번 현명하게 선택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현재 골드만이 조금 이제 팔고 사고 있습니다. 지금 팔기는 120만 주 파는데 사기는 190만 주 정도니까 한 70만 주 정도 지금 쓰고 있고, 순매수고. 메릴린치 CL이 좀 사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 200만 주를 넘게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외인들의 매수세는 꾸준하게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 들어오는 것 같고, 우선주가 현재 지금 약간 빠지고 있습니다. 71,600. 그래도 아침에 비해서는 좀 낮죠. 아침에는 71,000원까지 찍었는데 70원까지 찍고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716인데 이 또한 잘하면은 보합까지는 갈것 같아요. 718까지는 다시 가지 않겠나 기대를 해봅니다. 이제 오후 시간 되니까 약간 낙폭을 좀 조금씩 줄이는 것 같은데, 한 100원전자 모습은 보일 것 같아요. 100원전자. 그래서 횡포를 할것 같아요. 횡보를 할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뭐 오르는 거나 아니면은 보합이나 사는 것보다 떨어질 때 사는 게더 낫기도 하겠죠. 근데 오늘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아요. 떨어지지 않고, 내일하고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이제 배당 그 기준일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 막 폭락을 한다거나 급락을 하지 않을 것 같네요. 보니까 중국 관련된 문제도 어느 정도 잘 해결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현재 보니까 UBS하고 이제 골드만이 좀 사고 있어요. 메릴린치가 좀 많이 팔고 있고, 메릴린치가 한 20만, 27만 주 정도 팔고 있네요. 메릴린치가 좀안 팔면 좀 좋았을 텐데, 파는 바람에 좀 외인들이 약간 순매도로 좀 약간 돌아선 것 같습니다. 이렇듯 오늘 보니까 우선주, 보통주 흐름이 뭐 그렇게 막 재미있는 흐름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잘 선망, 어려운 시기에 잘 선명한 것 같아요. 지금 보통주 77,300원, 우선주 71,600원. 그래서 한 5,000 얼마 정도야? 5,700원 정도 차이 나나요? 하여튼 여러분들 한번 잘 보십시오. 5,700원 정도 갭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5,700원 정도. 아까 6,000까지 벌어놨었는데 다시 약간 줄은 것 같습니다. 한 5,700원, 6,000원 미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네요. 갭 차이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우선주가 좀더 저렴할 때 부지런히 담아야지. 우선주는 제가 볼 때도 저렴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저렴하고 더 모아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많이 모으세요. 많이 모으는 게 가장 좋은 거고 가장 확실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한 주라도 더 사가지고 차곡차곡 쌓아 놓으십시오. 여러분들이 보시고 평단가도 보시고 여러분들의 나름대로 계획도 보시고 여러 가지 잘 살펴봐서 현명한 투자 성투 기원처럼 할게요.